해드리고 나는 이제 그만 들어갈게. 2부 해줄게. 가지 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래의 품보였습니다. 우리 4대 명인 품보 서봉보 단장님을 모시도록 할게. 서봉보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체력 경매! 아, 싹 붙어불고 지랄하고 앞에서 나는 또 붙을 것이 없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싸늘 그려요. 꺾어버리네. 박수 한번 주시오. 아니 딱 내가 나온 게 무슨 거짓이 쳐다보듯이 쳐다보여. 어제도 만만해요. 아 저렇게 이제 우리 노랭이가 깔끔하게 앞에서 자 치서 불고 싹 붙어불고 이상한 새끼가 딱 나온 게 나를 쳐다보는 눈구녕들이 희한하네. 어제도 그렇게 쳐다보여. 나도 좀 좋게 봐주시오. 인사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차디어 청해. 나 이 박수 받고 이분은 안 할라. 다시 한번 차디어 경례. 진작에 그거 좀 쳐주지 그랬어. 아무리 그렇다고 나도 깔끔하게 입을 때가 있어라. 만난게 거지 같으더라요. 그리고 참말로 끄끄매 죽겠네. 그리어 내 노래 한자리 깎이라. 못하는 노래지만 나가 깔끔하게 나오나 노래부터 한곡 뽑아버리라. 노래 제목에 길어라.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박수 한번 쳐보시오. 자리요 경해. 세월 메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갑시다.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면 어때 이 정신 저녁 걸린 입만 하고 시원당 가세요 여보게들 시원당 가세요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저녁 걸린 입만 하고 시원당 가세요 여보게들 시원당 가세요 여보게들 시원당 가세요 아니 나 시방 이렇게 분위기 있는 노래 해봤는데 시벌놈은 동네가 노래를 못 알아듣고만 해 다시 한번 처음에 참 고맙소 나 아따 참말로 언제 기계가 오고 다시 얼마만에 놀아줄까 기계인가 모르겠네 아 보시라 어? 오메 또 뭐 지요 앉아도 되는데 참말로 노래가 싹 붙었는데 남은 게 있었네 조금 남아있었구만 아이고 참말로 고맙다 야 좀 냉기라서 내리려고 냉기지 말고 밖으로 쳐버려라 여기가 나의 진정한 팬이야 여기가 세상에 몰랐지만 우리 각시요 여보 이리 와서 한번 안아줄게 여보게 한번 안아놔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잘 살았는가? 아직 그 집에 살지? 이상 같지? 오늘 밤에 끝나고 갈게 아이고 세상에 저탱이는 다 늘어져 버렸네 인자 근데 이런 데는 붕댕이는 살아있네 아직은 박수 한번 주시오 얼마나 좋소 이런 것이 좋은 것이지 어머니 이놈이 줄 것이 못 있겠어 근데 이놈이 줄 것은 있어 어? 내가 필요도 없으면 난 그런 얘기지만 어머니 사시는 동안에 다 병들어도 어머니만큼은 아프지도 말고 병원도 가지 마시고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시다가 자네들 배를 찾아갈 때 조용히 주무시다가 눈 마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소리여 그지라 시방에서 내가 거기에 만든 노래 그래서 인생은 부처 같은 인생이여 그래서 내가 부처 같은 인생 노래 한번 함께 박수 한번 줘보시오 그 자초는 땅속에 묻혔다가 겨울 되면 다시 들어갔다 봄 되면 피어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아차지면 다시는 못 오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즐겁게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고 남한테 나쁜 짓 하지 말고 한 번이나 좋은 일을 하시면서 사셔야 후손이 잘 된다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자 첫 뿌리 깊은 자초처럼 오래오래 사시라고 부처 같은 인생 한번 올리겠습니다. 차례요. 정렬. 자. 예.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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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제 이 고민이 나아
그러면 제가 별을 폈네. 자꾸 나왔었네. 아까 별을 폈냐? 고맙다, 야, 댕기라서. 자꾸 편도 안 되는데 나오긴 나오려. 어? 오메, 세상에, 어서 주시오. 고맙거라.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서부터 배고 갈란께. 살살 해야지. 내가 미쳤다고 빨리 가냐. 아, 그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살 지나가야 나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는 가방 열다 바르냐? 아, 한 사람이. 저 뒤에 서 있는 것들은 개털이요. 뭐지? 오메,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오메, 고맙소, 아가. 너도 주려고, 야. 너도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받는다, 오메. 아가, 너는 이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꼭 이 형님처럼 되거라. 알았지? 대답을 해! 네. 보고, 마스크 벗고, 이 새끼야. 대답해, 시작! 네. 대답 안 해. 악수 한 번에, 아이고. 고마워. 착하게 보고 본 것이 마스크 써. 너 겁나 걸리면 안 된다. 옳지, 그래. 야, 얘가 인간적이 됐네. 여기다 달라가는데 가시다가 여기 갖다 주고. 니가 이제는 오늘 저기 너 월급에서 5천원 깔 거야, 이제 내가. 5천원 까고 줄 거야, 내가. 까야 돼, 5천원. 네. 어? 48자? 그거 노래인가 해야 돼요. 나는 무대 안 배웠어. 왜? 떨구냐? 자, 내가 이제 좋은 걸로 하고, 어차피 올려놨을게. 내가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 가요가 있어. 그도 민영과 섞인 가요가 있어. 자, 산더배기가 불렀던 노래 신더배기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신더배기 함성과 박수. 신 마음을 지켜 신 더 백기
나 이거 안 해. 이거 치는 사람이 비전 같네. 박수 한번 쳐보시오. 와서 한번 해봐. 여보, 박자가 나 틀려도 내가 노래를 까먹어버려. 이거 치다가. 아니야. 돈을 질러 한번 주고, 내 씨부 손 주면 넣다가 빼요. 참, 질러 한번 치시죠. 부끄럽소. 무엇이 내던지면서 부끄럽다.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여기 노랭이나 저거 뒤에 노래 앵두나 다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요. 이런 걸 주지 마세요. 오늘만 내가 봐줄게. 오늘만. 내일부터는 집에 있는 목걸이, 반지, 집문서 이런 거 갖고 오세요. 고마워 형수님. 나 오늘만 받는다. 오늘만. 오늘만 다 받고 내일부터는 이제 논문서, 집문서,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폐물, 목걸이, 반지 이런 거만, 팔찌 이런 거 갖고 나오시죠. 알았지라. 그리고 카드 받아요. 비밀번호만 가르쳐 주시죠. 절대 돈을 많이 안 뽑아. 10만 원만 빼갈게요. 얼마나 내가 착한 년이요. 저거 뒤에 있는 저 새끼 저거 카드 쭉 밖에 쭉 빼가버려. 좋아요. 그러면 자 내가 자 어차피 민요 했으니까 내가 신발 따먹는 게 박수 한번 주세요. 한 뿌리만 대다가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 보양시켜드리고 한 뿌리만 좀 대다가 시집을 못 간 우리 언니야 시집 보내고 또 한 뿌리만 뽑아다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받으이소. 고맙습니다. 한 뿌리만 더 대다가 나 보시오. 너 얼마나 다리가 빼짝 맞았는가. 나도 한 뿌리 먹을라. 나도 한 뿌리 먹어. 박수 한번 치시오. 나도 한 뿌리 먹어야 쓰겠어. 그래서 내가 10만 더 산삼을 캐러 가요. 알았지? 10만이. 시힛밭덕 시힛밭덕 우리 시국 가자.
그러시니 나도 잠가가야지 나 잠가가야지 신발도 하나 더 뭐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내가 내가 최초로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 이 영어 보고 고쟁이라 그래 고쟁 이 고쟁이 아무나 못해 저 영왕님이 군달 때 잘 봐 내가 영왕 부담을 얻게 잘 보세요 내가 최초로 이걸 만들어서 내가 굴으려고 만들어 배웠는데 천직 신형님 이놈이 있고 옥한선 대님 저리도 빛나이다 천천히 나님도 남의 바다 영왕님 서의 바다 영왕님 동해 바다 영왕님 저리도 여기 멋진다 대봐 1년 365일 동안에 여러분 식구석에 왔으니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바다에다가 싹 던져버리고 행복과 웃음과 활짝활짝 피시라고 저기 있는 앞바다 영왕님 저리로 비나이다 우리가 시바가 새끼야 오늘의 세상에 땅에 스타일이네 혼자 왔어 어메 이따 있었네 다놀 때는 언니야 다 놀 때는 집에 놓고 와 알았지? 여기 신신한 놈들 많아 참 미안해요 문자가 한 얘기야 이 방 저 방 해도 식구석에 있는 애는 최고여 이런 저놈 해도 내 사랑이 최고고 까불지 마도 내가 집에 있는 마누라 누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게 이러지 않아 19세 마누라 두고 바람 딱 씹어 피웠어 잘 들어봐 매번 오메 돈 줘 오메 오메 씨가 번 얘기 연락되니 씹어 돈을 줘 그래야 돈을 내는데 네 번째 딱 바람 피다가 씹을 비켜버렸어 나는 거짓말이라 자다가 잠을 딱 잤는데 엄청 멋이 아프다 우리 마누라 가위로 잘랐어 가위로 잘랐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내가 남자구실 못하고 바지를 벗고 이렇게 입고 사요 바지 아니어라 펑펑해갖고 이거 좋아라 안 걸려 걸린 게 없어 한번 볼라 안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생겼어라 여러분 생겼어 야, 여보세요? 여보신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남자 많지만 솔직히 내가 말할게 남자들 집에 마누라 딱 그거 몇 년 한 20년 데리고 살다가 30년 또 지나가는데 남은 딴 여자들 보지도 못하고 산 새끼들 지금 멍청을 느끼네 20년 살고 딱 살면은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야 돼 20년 살면 법적으로 딱 집을 이혼이 돼야 돼 법적으로 아유 법적으로 맞아 맞아 응? 안 맞아 되게 안 맞다 그런 여자들이 딱 여기서 나가면 딴 놈하고 간다 소방하고 안 가 문자 받는 얘기예요 내 말은 솔직히 여러분들 내 가정이 최고고 내 남편 내 마누라 밖에 나가서 물론 누가
그냥 없는 줄 안 하겠어. 다 하고 살지. 나 세 번 했다니까. 네 번째 붙잡고 잘렸어. 네 번째 잘렸지만 붙이지 마 말고 오시오. 알았지라. 요즘 그자나 가발가발 사모님 딱 음악이 나와. 요즘 가발에 없어졌어. 콜라테 서울 가봐. 딱 서울 가면 발이 틀려. 딱 한번 서울 가발에 딱 자 자 들 좋아요. 아, 이렇게 좋아요. 오늘 밤에 우리가 한 시간 좀 내볼까요? 이름만 한다. 경상도. 경상도 부산 와를동 내가 가봤어. 와를동에 와를 콜라텍이 있어. 이야. 야, 부산에 경상도야. 나 경상도 딱 가서 딱 어장이 틀려 딱 나오네. 팔도 빨라. 오늘 밤에 사모님이 우리 빠구리나 한번 할까요? 안 할란다 안 해. 안 해 박수도 안 치고. 나는 경상도 말이 빠구리가 뭔지 몰라요. 그럼 나는 그때 알았네. 빠구리가 뭔지. 이게 이제 전라도 가면 나쁜 얘기 아니라 전라도 가면 농땡이 간다고. 그게 그것이 빠구리요. 그러나 경상도 와서 맞아 뒤집어 보내서 빠구리 하다가 나 그때 알았다니까. 진짜잖아. 그래서 다 가는 곳마다 다 틀려 억양해서 내가 사실은 오늘 내가 멋있게 춤 한번 지나겠는데 오늘 그거 상냥하고 박수 한번 주시오. 노래 한 곡 더 땡길게. 저 뒤에 박수 한번 주시오. 저 팔짱 끼고 계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놈을 생각하시고 와서 한번 해보시오. 얼마나 힘든가. 나도 돈 벌면 절대 이거 안 해. 나도 돈 벌면 거지 보고 다니까 각성이나 보고 저렇게 팔짱 딱 끼고 나도 그럴 거야. 돈만 벌어봐라 내가. 내년까지 벌면 그럴 수 있을라네. 내년까지. 그래. 자, 노래 한 곡 갈게. 자 우리 다 같이 망고왕삼 유랑할지 삼신사띠 어디 맨요 주장짓고 풍월시러 본내상류를 찾아갈지. 박수 한번 주세요. 아, 하루 밖에. 차리, 준비, 예! 출파! 사람을 찾아가게 선사들
나왔는데 이것만 함께 요것들이 나를 우습게 봐본다. 이제 가요 혼대 가요 미스터 트롯에서 가장 유행했던 노래 미스터 트롯에서 남진이 노래야. 당신은 나의 파트너. 박수 안 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오늘 거의 봉구 파트너 알았죠? 챙겨 Hup, hup!
내 마음이 물어보시기 바라.
나도 내가 돈이 많아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시야. 야, 내가 아까 사람은 그러니까 겉보고 몰라.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점잖으시고 오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내가 아까 족같이 봤네. 야, 오메 꼬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내가 아까 족같이 봤네. 고맙소. 고맙소. 짱구 빼 이제 노래니까 노리고 있을게. 짱구 빼. 눈깔을 크게 떠가지고 지꺼 올려놨다고. 내일은 나는 빨간 눈 갖고 와야지. 빨간 눈. 박수 한번 주시오. 소리가. 예. 여기 오신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일장 충분히 잘 들어.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그동안 집구석에서 작년 겨울부터. 봄 돼가지고. 천국 문화 행사는 싹 무너지고 물에 떨어졌는데. 뭐 땀시? 코로나 땀시. 그러면 코로나 씹으려면 코로나 때문에. 6개월을 자빠졌다가 맨 집에서 씹어놓으면 새끼들 속썩이 그거 다 쳐다보고 있지. 내 남편 출처먹으면 맨날 갈 때 술나 먹고 있지. 내 말을 나가서 안 들어오지. 그렇게 속썩다가 우리 6개월 만에 본 게 좋죠. 좋아요? 대답을 해!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나와서 돈을 벌고 나온 목적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무슨 증이라 그래요? 무슨 증? 불면증까지 온다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우리 같이 나갔다 살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한테 웃음을 주고 눈물을 주고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그까지는 돈이 뭔 필요 있다. 개새끼도 안 물어간다 그랬어. 그까지 돈이 멋지라고. 그저 사시는 동안에 속썩지 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뭔지 알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잡수시까지 그동 돈을 끼지 말고 마음껏 잡수시고 오늘 아침에 내가 뚱뚱을 떠가지고 놀러 갈 때 있으면 보내기 놀러 다니신다. 진정 그런 세월을 사시다가 웃으면 살다가 내가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제 하늘에 염라대왕이 찾을 때 염라대왕 앞에 가실 때 병원도 가지 말고 주사도 꽂지 말고 주무시다가 가신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아, 인생 별거 아니오. 나 누구요 강어봐. 아무것도 아니오. 씹어놓으면 새끼 잘 돼 있는 거 뭐예요. 나 죽으면 그만이야. 내 자신을 생각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 맞거든. 박수 한번 쳐봐. 내가. 자식이 아무리 치지 말고 변호사 반찬도 좀 못이여. 변호사 반찬으로는 못이여. 내가 심어 죽었는데 내가 살고 봐야 돼요.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래서 나 오늘 바람피로 갈라요. 박수 한번 주세요. 심어도 나 바람피로 가는 거예요. 예. 재밌게 살라고. 예. 오늘 했냐고 오늘 우리 다 같이 야 누구든 또 오늘 한번 해요. 가서 그렇지. 네가 했냐고 알았지? 박수 한번 쳐봐. 나 네가 봤냐고. 한번 가. 박수 함께 같이.
진짜 이 노래 웬만하면 안 부르거든. 이 노래 딱 끝나면은 진짜 함성이 나와야 돼. 나훈아가 가장 아끼는 노래야. 뭐 농담 아니에요. 가장 아끼는 노래. 어, 그 뭐더라? 부시라 그 뭐더라? 어? 아니야. 아니 그 불을 쓰고 있잖아. 나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어? 그 보시고 에모 아네 나오는 노래가 아니구나. 1층에 김수희 노래가 아니고 1층에 에모 한번 불러줄게요. 서울 패밀리. 오케이? 아 서울 패밀리라고 해야 하는구나. 아 이 동네들 다 음악 수준이 있네. 아 고맙습니다. 아우 나도 수준이 딱 맞아. 아 서울 패밀리 에모 한 곡 올리겠습니다. 박수 받으세요. 대신에 여단한씩 팔아주세요. 옆방울이 들고 왔죠. 아까 먹었다 하지 말고 나 고생한다고 하나 팔아주시오. 가엾은 입술에 세월을 느끼며
진짜 수준 있는 노래 해준대. 아, 너무 수준 있는 노래니까 맨맨 달아나 붙나봐. 내버트는 신입어가 자고 샷골짜기 노래만 불러야지. 샷골짜기 노래만. 아, 그 인간적으로 나는 팔 것이 없네. 뭐 팔기는 해야 되는데. 어, 저것이 다 팔아버렸고. 예,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앞에서 우리 도랭이가 팔았지. 또 우리 우리 육대 품바 우리 또 우리 미친년 품바가 팔았지. 저는 아무것도 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따가 몽땡이를 팝니다. 저는 이따 몽 팔아요. 접수해 주세요. 한식 싸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98,000원. 딱 98,000원 쌉니다. 아시겠죠? 쌉니다. 자, 아시겠냐? 어쨌든. 아, 여러분들 좋은 시간 죽을 시간도 자 먼저 뵀으니까 제가 다 신나는 거 각도 올려드릴게요. 자 요즘에 많이 있죠. 모정의 씨 노래 한번 할까요? 인생이란 노래 박수 한번 주세요. 모정의 인생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모정의 인생 너무 좋습니다. 인생 참여. 자 박수와 함께 참여. 안녕하세요.
앉아. 알았다, 앉아. 엄마는 얘가 보니까 제일 좋소. 내가 짝지어서 왔어. 부부가 아니여. 옆집 아줌마 데리고 왔어. 나쁜 새끼들. 딱 보니까 부부간에 오셨네. 아유, 다정하게 봐주세요. 보기 좋아요. 딱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나도 이제, 내년까지만 하고, 저도 이제 마누라 데리고, 그렇게 앉아 술 먹고, 각설이 구경이나 다닐라고.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나 좀 그 개모임에 끼워줘잉? 나도 모임을 많이 했는데 찾아가야 돼. 나도 이제 놀러 다닐라고. 알았지라? 끼워줘잉? 근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얼르면 나도 너희같이 늙어버릴까봐 걱정이다. 웃자고 하나야. 맞아. 그게 항상 웃으시면서 행복한 얘기를 사세요. 늘 아시죠? 가장 좋은 겁니다. 다른 거 없어. 그다음 다정스럽게 다니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제가 소원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는 시벌놈의 팔자가 제일 강한 어떤 년은 소방절 만나다 저렇게 따라다니다 재밌게 사는데 시벌놈은 팔자가 어떤 놈 팔자인지 기생팔자 타고 났지 무당팔자 타고 났지 거기다가 지나가고 양말살이 껴도 지나가고 신이 들어도 잡신이 들어왔네 잡신이 들어가고 이 연병을 오고 다니는 천목골 사이요 아니 힘들어 죽었어 그래도 내가 저 한 자리 갈라 한 자리, 딱 한 자리, 시방 미시고. 11시 40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노래 한 자리만 더 깔게라. 내가 오랜만에 저렇게 한번 하자. 참, 내가, 고장난 벽시계. 참, 오랜만에 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러분들. 옛날에는 벽시계가 있었어요. 가정집마다 똑박똑박똑박똑박 벽시계가 와. 그 벽시계는 죽은 줄 알고 버려볼까 말까 하다가 딱 뚜껑을 열어본 게 고치다 본 게 약이 떨어졌어. 약만 가야 되면 그놈의 시계는 다시 가네. 허나 우리 인생은 한 번 고장나면 끝이요. 한 번 따르면 다시는 못하.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아파도 그 벽시계처럼 주사 한 번만 마시고 건강히 사시라고 내가 고장난 벽시계 한번 올려드릴게. 알았지나? 박수 한번 주시오. 가자. 자, 하, 쇼, 하, 자, 박수! 하! 예, 쇼! 아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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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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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세요.
이제 노래, 그냥 장인적인 노래 하나만 할까요? 초원, 박수 주세요. 초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친놈 품마가 나오면은 이제 싹 죽여버리면 이제 집에 못 가네. 이제 그 먹는 거 다 토해버려야 돼. 미친놈이 나오면서 내가 저 미친놈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초원 하나만 딱 할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마지막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품마 사대면 서문고였고요. 노래 한 곡 이어지면서 바로 끝나면서 대한민국 입담의 주인공 입담의 달인이라고 하죠. 달인. 아, 여러분들 먹는 거 다 태워버려야 돼. 알았죠? 자, 우리 미친년 품바가 나오겠습니다. 불러내기 위해서 제가 초원 한 곡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들 와서 아직 연애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8월 22일까지입니다. 8월 22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여러분들 밤 12시까지 이렇게 멋진 공연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이죠. 장마가 다음 주면 끝난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홍보에 놀자 이런 놀러 오시면 항상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을 맞이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4대 분과 서봉교 친구들은 약속대로